비밀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분야에 나와 있고요. 해동농서, 고사신서, 농정회유, 산림경주의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경주의 홍만선 1700년대고요. 밀로 초를 만드는 법, 소맥초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돗자리, 항아리, 키, 장나무 잎 또는 뽕잎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산림경주에 나와 있는 밀식초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큰 화면에서 글씨 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물한 동이에 밀한 마리를 넣고 해서 끝에 이 법은 항상 쓸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와 있고요. 팁으로는 만약 초가 다 떨어졌으면 청주를 첨가해도 맛이 처음과 같아진다. 이 법은 사계절에도 모두 쓸수 있다 해서 사철용으로 사시사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릇, 항아리, 푸른 배천, 옥수수 나뭇가지, 볏짚이 필요합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밀초법 만드는 법, 밀식초 만드는 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많죠? 예, 큰 태블릿이든 큰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 방법 1과 방법 2가 있습니다. 방법 1은 총 6단계. 49일 정도 지나면 발효된다 되어 있고요. 방법 2, 얘는 7단계 되어 있고, 14일이 지나면 사용한다. 쓸때 맛이 변했다면 윗면에 떠 있는 흰 거품을 건져내고 누룩을 깨서 큰 조각으로 만들어 검게 구워 항아리 속에 박아둔다. 만약 초가 다 사용하여 떨어졌으면 청주 또는 소주를 구워낸 후주를 첨가해도 맛이 처음과 같아진다. 이렇게 추가적인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방법 1에는 사자리, 키, 항아리, 방법 2에는 복숭아 나뭇가지, 푸른 헝겊, 항아리, 즙과 쑥으로 만든 덮개 등이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음 1771년 소맥초라고도 하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소맥, 밀을 분량에 상관없이 깨끗이 잃어 맑은 물에 3일간 담갔다가 건져내어 물기를 말리고 찐다. 이렇게 해서 49일이 되면 익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49일이 되면 익는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달, 사자리, 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해동농서 서호수 18세기 말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거가 필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팁으로는 식초를 담근 지 49일이면 익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달, 사자리, 항아리, 키가 필요합니다.